2022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장흥군 안양면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사람 중심 통합의학, 장흥에서 세상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그 현장을 이향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양의학, 전통의학, 효과가 검증된 대체의학을 융합해 사람을 중심에 둔 통합의학의 위대한 역사의 서막이 2022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통합의학의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의료 패러다임에 발맞춰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고 2016년에는 국제통합의학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알려진 통합의학 박람회입니다. 통합의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도 하고 또 통합의학을 보고 또 느끼고 그리고 체험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통합의학과 관련된 연구기관들과 방금 얘기한 천혜의 어떤 자연조건과 어우러진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의학이 장에 자리잡게 됐고 앞으로 통합의학은 대한민국의 중심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아가서 우리 장이 통합의학의 메카다 그리고 통합의학의 발상지다 이렇게 저는 각인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의료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장의 지역경제에 기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흥군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가 100세 시대 영육이 건강한 삶을 위해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미래의 새로운 의학의 패러다임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통합의학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JBC 뉴스 이양래입니다.